오셨어요? 육수실인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셔요. 거기는 누구도 접근 금지야. 알았어요. 근데 난 잘 모르겠던데요. 뭐가? 냉면 맛이요. 값만 비싼데다가 닝닝하니 이도 저도 아닌 게요. 또 달라 소리라 마라. 이제. 그쪽이 뭔데 내 소고까지 빨아요? 근데 왜 내 소고까지 사주냐고요? 필요 없어서 버렸어요? 그래, 알았어. 오늘 할아버지 말씀 들었죠? 영지 언니 오면 알아서 자리 피해줘요. 나 창피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난 아줌마를 내 가족으로 인정해 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으니까 나한테 신경도 끄시고요. 알았어. 네 맘 이해해. 앞으로 조심할게. 왔어요? 미안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원래 착한 애인데 가끔 위약을 떠놓은 구석이 있어요. 당연하죠. 다른 애들도 한참 전화했던 사춘기인데요, 뭐. 제가 속옷을 사다 줬는데 그게 불편했나 봐요. 괜한 오지랖을 부렸어. 가끔은 내 책임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에이, 부모 노릇이 다 힘들다잖아요. 착하고 예쁘게 컸는데요, 뭐. 고마워요. 저기 그때 그 사진 가은 엄마 맞죠? 미안해요. 불편했다면. 하도 닮아서. 앞으로 그 얘긴 안 꺼냈으면 좋겠네요.